안녕하세요. 커피형 포스트 이치훈입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여러가지 지식에 대해서만 전달해드렸는데요. 이제 조금씩 제가 좋아하는 커피 기구들 그리고 직접 써보고 좋았던 것들을 한 번씩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정한 게 펠로 이겁니다. 진짜 너무 이쁜 리포트죠. 커피인들이 많이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 기능이 어떻냐, 수구가 어떻고 물줄기 어떻게 나오고 온도는 어떻게 표시되며 다 물어보고 결국 구매는 더 이쁜 걸로 한다는 것. 굉장히 웃기죠? 오늘 이 드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 돈 주고 사서 이제 거의 한 달 이상 쓴 것 같네요. 쓰면서 느꼈던 점들. 저는 또 나름 커스텀입니다. 모두 커스텀. 자, 확대된 사진으로, 확대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펠로우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래 버전은 요 부분도 하얀색이에요. 여기도 하얀색이고, 저는 별도 키트를 이용해서, 키트만 원래 14만원이었거든요 14만원인데 최근에 할인 행사를 해서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요 두 가지 커스텀에서 만든 거고요. 펠로우 드립포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서 하나는요, 예전에 보급형으로 많이 쓰던 보나비타와 굉장히 다른 점이죠. 이 수구입니다. 이 수구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형 느낌이 아니고요, 윗부분도 이렇게 잘 잘려 있습니다. 둥글게 절삭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현상 있죠. 항상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타고 내려오는 현상이 많은데 요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드립도 가능한, 온도 조절이 되지만 점드립까지 가능한 드립포트. 그리고 요 부분에 이게 굵으면요, 여기가 굵으면 유량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드립퍼들이 쓰면서. 근데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엄청 빠른 유량을 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날렵하지만 밑쪽이 두꺼움으로 인해서 밑쪽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그리고 이 구조, 그립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브리스타도 썼는데 사실 이게 더 저한테는 마음에 듭니다. 브리스타도 나중에 리뷰하겠습니다. 브리스타도 충분히 좋긴 좋아요. 양대 산맥인 브리스타와 좀 다른 점이라면 이 패널 있죠. 이게 정말 조잡하지가 않아요. 너무 매력적이고 돌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약간 이 재질 있죠, 이 재질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느낌이 보기에는 요런데 뭔가 플라스틱 같아요. 그냥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고 얘도 조금 조잡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요즘 스텐이나 철로 나오는 것들 많죠. 물론 흰색이기 때문에 그걸 구현하기 어려운가 싶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마감이 뭔가 외관 마감이 직접 만져보면 왠지 모르게 싼 느낌이 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 하나의 패널로 모두 볼 수 있다는 심플한 점, 심플 이즈 베스트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테리어까지 되어버리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요 두 가지 패널 이 느낌 구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키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딱 키고 그러면 이제 불이 들어오죠. 펠로 100도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그리고 누르고 난 다음에 돌려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보이죠? 세팅 값이 이렇게 조절되는 겁니다. 한번 실험을 할 건데요, 90도까지 상온에서 90도까지 얘가 어느 만큼 빨리 데워지는가 시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44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 자동으로 얘가 데워져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세팅만 이렇게 온도만 잡아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어떤 머신은 홀드를 눌러줘야지 그게 되거든요. 눌러주지 않으면 한 번씩 까먹고 온도가 안 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보면 얘를 홀드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화씨 섭씨를 바꾸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거의 4분 정도 걸리거든요. 4분 정도 걸리면 도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90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90도 나오고 홀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놔둬도 온도가 거의 고정되지만 오며가며 계속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물줄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펠로 물줄기 한번 볼게요.
물기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긴 하는데요. 조금 세밀한 물주기까지는 돼요. 그리고 굵게 하면 이 정도? 굵어도 엄청 굵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계점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점 드립은 안 된다. 점 드립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계속 타고 내려와. 이렇게 타고 내려오죠. 손 뒤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세밀한 점들이까지는 좀 어렵다는 점. 근데 충분히 물줄기는 푸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해요. 움직이기도 편하고. 물줄기는 이렇습니다. 가는 물줄기 나름의 점들이 조금. 근데 타고 내려오고 굵은 물줄기 포업은 이렇게 잘 된다는 점. 대체적으로 이 펠로우 드리퍼는 제일 중요한 점이 이쁘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킬링 포인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요, 일단 저 패드 있죠? 요 패드, 패드를 90도 세팅해놨어요. 홀드를 홀딩에서 90도 세팅을 해놓으면 쓰던 거 있죠, 얘를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럼 90도가 맞아 들어가 있어요. 87도인데 이게 90도가 되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정말 편했어요, 이렇게 쓰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킬링 포인트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펠로우 여러분들은 구매하시겠습니까? 진짜 가격은 많이 비싸죠. 근데 핸드드립을 좋아하신다면 집에 하나 정도 있으면 집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커피 기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